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복숭나무 전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기 교육 일지인데요. 이런 수업을 하니까 지겨워서 복숭나무 전지를 하고자 합니다. 복숭나무 전지는 봄에 하시는 게좀 낫습니다. 지금은 동해 잎을 우려가 있어요. 잘린 위치에서 점차적으로 동해를 잎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따뜻할 때 하시고요. 봄에 하시고요. 그 일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일 줄이려고 미리 전지전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지전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지전정은 기본 원칙은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바람이 잘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지전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무를 자를 것이 아니라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들 아셔야 되고요. 또 나무를 자르면 자를수록 나무에 반발력이 있으니까 그 반발력이 있는 나무 사이에 또 가지가 나온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강전정을 하시더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가지가 또 도당성 가지, 우짜랑 가지가 나올 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결과지로 이용하고 나무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지전정 하는 이유는 과일을 충실하게 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수명을 더 연장시키게 하는 전정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전지전정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나무 가지 밑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나무 수명을 못 잡아서 밑에 부분을 다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부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정법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요. 장초 전정과 단초 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초 전정은 길게 놔두는 걸 장초 전정, 짧게 하는 걸 단초 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초 전정을 좀 권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장초 전정도 많이 권장해 드렸는데 오늘은 복숭나무이기 때문에 단초 전정을 해서 그 나무에서 맴돌 수 있는 전정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항상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서 전지하시는 방법이 좋고 밑에서 올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한다 그러면은 전정이 항상 밑에서 위에서 쫙 치고 오를 수 있, 곱게 오를 수 있도록 전정을 하시고요. 주지보다도 너무 척지들이 굵은 가지들이 있잖아요. 만약 이런 부분인데 주지에서 쭉 올라오는 가지보다도 굵은 가지들이 있죠. 이런 가지들은 아들 가지가 어머니 가지보다 너무 굵어버리면은 이런 가지들이 힘이 다 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가지 굉장히 굵죠? 이럴 때는 단방 이렇게 밑에 부분을 바짝 잘라주지 마십시오. 이 가지는 항상 나무를 눈한 개에 두개 놔두고 잘라주세요. 이렇게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주 가지보다도 좀 굵다 싶은 가지들은 눈 하나 놔두고 다 정리해 주십시오. 최대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배 밑에 있는 가지들은 척지에서 내려오는 가지가 아닌 이상은 정리해 주세요. 왜냐면은 올라오다 다 도태를 돼 버립니다. 밑에 있는 가지들은. 가지가 45도 밑에 있는 가지들은 최대한 이용을 할수 없는 부분인데 척지에서 내려오는 가지보다도 밑에서 내려오는 가지들은 최대한 이용한다 해더라도 어려우니까 결과지만 달아놓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가지가 좀 굵다 싶은 거는 눈 하나만 놔두고 또는 볼펜 굵기보다 좀 작은 것들은 요렇게 한뼘한뼘 넣으면 놔둡니다. 다 자르지는 마십시오. 왜냐면 결과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매를 달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부드러운 가지니까 놔두시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너무 정리하지는 마시고요.
밑에 있는 뱀이 밑에 있는 거라든지 위에 있는 가지는 누나는 놔두고 정리를 하시고. 너무 굵다 싶으면은 한 뼘을 놔두고 결과지만 만들고 정리를 합니다. 너무 많은 가지들은 최대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단추 전정을 해 주십시오. 위 끝자락은 여기 보시면 끝자락이 있잖아요. 끝자락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가지들 많이 이용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은 나무가 보실 때 밑에 가지를 봤을 때 밑에 있는 가지들 치고 올라오는 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다 가지들이 다 이쁜 가지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맨 밑에서 나오는 눈 중에 실한 눈 전질하려 그러면은 잎눈과 꽃눈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밑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지들을 이용해 주시는데 저는 요 가지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바짝 자르지는 마시고 몇 미리 정도만 놔두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가지가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이 척지도 한번 볼까요? 주지에서 내려오는 처지가 너무 굵어요. 그렇지만 형태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하늘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가지도 단초 전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좀 굵은 가지들 모가지보다 좀 굵은 가지들은 짧게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척지에서 내려온 가지는 괜찮아요. 밑에서 내려오는 가지들은 힘을 못 받으니까 짧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도 눈 두 개씩 놔두고 이거는 가지가 매달리면 이렇게 처지겠죠. 근데 나무가 형태가 봤을 때 결과지의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미열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 위쪽에 눈 하나를 두고 놔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 주지가 빠른 힘이 없으면은 일소피해를 입어서 막 갈라져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을 키우는 방법은 여기 등대 위에 우짜람 가지를 눈 하나를 놔두고 잘라주시면은 나무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 쭉이 나무를 쭉 보시잖아요. 우짜람 가지들은 다망다망 자르지 마시고 눈 하나 놔두고 한두 개 놔두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또 가지가 잎눈에서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결과지로 유도하는 그 전지법이 제일 원만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해주시고 항상 가지 끝은 곱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그 나무 전체 형태가 진의 발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진의 발처럼. 그때 위에서 내려오는 가지 형태가 진의 발처럼 이렇게 위에서 찍는 영상입니다. 진의 발처럼 이렇게 짧게 하는 단초 전정을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 짧게 주지에서 가깝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초전정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짧게 진의 발처럼 이렇게 짧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위에 도당성이 이런 가지들은 우짜란 가지들은 최대한 놔두고 눈 하나 내지 두 개를 놔둬서 여기 또실 같은 가지가 또 돋아날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결과지라든지 이게 등대에 그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다른 가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짧은 단가지를 위주로 많이 살려주시고요. 위에 이런 도당성 가지들은 잘라서 내년에 또 가지가 잎눈에서 나면은 그 눈을 잎눈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잎눈을 가지를 받아서 결과지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진의 발처럼 짧은 가지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가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전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초 전쟁의 결과물입니다.